상큼하죠? 예. 네. 그리고 저 젊은 친구들이 우리 시대의 큰 히트곡을 또 이렇게 무용과 함께 노래하니까 아, 보기 좋네요. 예. 남성 관객들 아주 좋아하시는데. 예. 자, 콘서트 7080입니다. 이번에는 왜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깜짝 선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이 가수 나오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 서프라이즈입니다. 그 80년대 진짜 인기 있었는데요. 90년 이후에는 홀연히 사라졌어요. 저하고는 뭐 저 대학가요제 후배인데다가 또 연예인 축구팀에서 축구를 같이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친한 사이였는데 콘서트 7080에도 물론 처음 모십니다. 네. 왜 대학가요제가 배출한 명곡들이 있잖아요. 물론 탈춤도 있고요. 예. 그래도 그 순위를 꼽으면 이 곡이 꼭 저 1순위에 꼽힐 거예요. 자, 내가의 김학래 CM 됩니다. 들어
자, 이 노래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어 가득한 사랑의 눈날이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차들이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어 외로운 마음에 비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에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 되리라. 이내 마음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인 이내 온종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인 사랑의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숨차지리라. 이내 맘 다하도록 사랑한다면 이별뿐이네. 이내 온종 다하도록 사랑한다는 진실과 믿음뿐인데 내가 마음만 방랑자라면 세상에 돌이 되겠소. 내가 네 찬물 떠돌이라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마음만 방랑자라면 돌이 되겠소. 내가 네 찬물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소. 내가 야, 제가 콘서트 7080을 네. 쭉 지키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네, 오늘 정말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이 모든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또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늦게 나와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객석에 저 학내 오빠를 외치는 저 팬들을 쭉 보면서 야 이거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아 지금 이 자리가 네. 저희들 활동할 때 자리잖아요. 아 그럼 여기서 젊음 행진도 하고 예. 가요 톱 10도 여기서 했고 네. 예. 그게 너무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예 기분이. 네. 뭐 사람들은 오랜만에 했으니까 떨리지 않냐 그러는데 전혀 떨리지 않고요. 너무 편합니다. 워낙 떠오는 예.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 우선 뭐 오랜만에 김학래 씨 보신 분들은 아니 저 양반이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을까 참 궁금하실 거예요. 네. 한동안 독일에 있다는 얘기는 네. 듣고 있었습니다만. 뭐 20한 3년 정도의 네네. 그 세월이었기 때문에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뭐 사업도 해봤고 예. 또 실패도 해봤고 또 그다음에 음반 프로듀싱 또 그리고 뭐 공연 기획 네.
예, 그다음에 음반 제작. 야, 진짜 많이 했어요. 예, 그다음에 뭐 레스토랑도 해보고. 네. 또 독일에 가서는 또 그 한국 레스토랑을 또 해봤습니다. 아, 독일에서도 네. 식당을 하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은 왕년의 가수지만 거의 프로에 못지않은 그런 요리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실 저 노래를 그동안 그렇게 안 하시면서 네. 야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은 꽤 많았죠. 생각이 들죠.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네네. 아 언제면 제가 좀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올까 네, 그런 생각만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네. 사실 김학래 씨가 이 콘서트 7080 무대에 다시 서기까지는 아까 팬클럽 얘기를 했는데 팬클럽의 공헌이 아주 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계신 김학래 씨 이메일 주소 알아가지고 우리 제작진에게 통보하고 계속 근황을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이 얘기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저희 그 음악 가족 여러분들 그 학사모 제 학내를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네. 그래서 학사모입니다. 학사모? 네. 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오늘 밴드와 함께 나온 거 보니까 김학래 씨가 이제 뭔가 좀 본격적으로 노래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아 어떻게 우연히 네. 예, 좀 이렇게 뭉치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준비를 하다가 네. 예, 또 서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서 저희가 뒤에서 지금 우리 그룹 분들하고 한번 좋은 구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앞으로 만약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네. 아, 좀 인생과 어떤 철학이 담긴 여태까지 살아온 또 앞으로 살아갈 이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좀 좋은 음악으로 표현해보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와, 네. 아, 꼭 되실 거고요. 아, 지방에서도 뭐 공연 같은 거 하신다면요? 네, 이번에 29일 날 예, 저 창원에서 네, 오랜만에 라이브 무대에 서게 됩니다. 야,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김학래 씨의 앨범이라든가 또 공연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는데요. 큰 박수로 한번 좀 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개인적으로도 김학래 씨가 노래하는 모습 본 게 아, 오랜만이고 정말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들을 수 있길 바래요. 네. 들어보시니까 아직 좀 변화가 있나요? 아, 그 아까 좀 네. 마이크 잡은 자세하고 이런 아, 게 그래요? 예전에 그 저 80년대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던데요. 아유,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김학래 씨가 무대 위에서 약간 도발적인 자세로 서 있고 저 노래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매니저가 전화가 네. 와서 인상 좀 쓰지 말라고 네, 좀 유하게 표현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잘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김학래 씨가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멋진 무대 꾸며주실 거거든요. 기대 많이 하셔도 좋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미리 드릴게요. 배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곡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속에 사랑하시오. 그리고 하늘이여. 그대 이제 이 나라
셔플 펴고 기도와 연단에 슬쩍 숨을 나를 보는 입맛 삼치는 그리 궁금 나와요 한나 따뜻한 햇빛이 아쉬운 그녀석 불추억 삼키려 홀로 방황했는 내 생일 피어나게 하여 주하 하늘이여 날 소원 들어주소서 이 세상 널 살아가려 하늘이여 날 소원 들어주소서 피어나게 하여 주하 하늘이여 날 소원 들어주소서 이 악세상 널 살아가려워 하늘이여 날 소원 태워주소서 자 여러분 즐거우세요? 잘 안 들립니다. 즐거우세요? 아직도 잘 안 들려요. 즐거우세요? 자 그러면 우리 더 즐겁게 계속 한번 진행해 볼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해야 해야? 다시 한번 해야 해야? 예 좋습니다. 해야 해야!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 하늘에 하늘에 해야 너는 쉽지 않은 춤추 내 말은 춤추며 너의 빛을 추리해 못 사랑하고 못을 얻어야 하는 스승의 모든 것이 단 이것은 아니라네 하늘에 하늘에 해야 너는 눈물 안 흘리고 내 말은 인생에 너의 빛을 추리해 Yeah!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날아야 하나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내 것은 아니라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나의 쉽지 않은 청춘 내 청춘새가 되어 내게 들어온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간다!